시즌 초반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기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풀어 나왔습니다. 그런 양평의 전방 압박 잘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와요. 크로스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준영 밟아줬습니다. 네, 빨라요. 아스나위 오버래핑. 아스나위 한번 접어놓고 아스나위 툭 쳐놓고 일단 뒤쪽으로. 일단 아스나위 이 몸 상태가 초반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김길식 감독에게 이제 본인이 다 준비가 됐다. 아스나위 주고 들어. 그거한테 툭툭 치면서 센스있게 내줬습니다. 그렇지! 아스나위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확실히 오늘 있습니다. 사실 저런 부분 소통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아스나위 돌파해냈어요. 오른쪽 측면 민준영 맨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민준영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동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의 활동량 어느 시간대까지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계속해서 아스나위와 우재욱의 매치업이 부마르테 일단 시도합니다. 아스나위 일단 뒤쪽으로. 아스나위 중앙으로 내열 이상민 아스나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스나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양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는 잡지 못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경기는 계속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안산이 주도를 하고는 유재호 공격 숫자 많습니다. 유재호 지금 아스나위 보세요. 그리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양평 네, 지금은 유재호 선수가 굉장히 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줄지 말지 이제 몰아갈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쉽게 공격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파울을 얻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울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아스나위 정말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스나위 선수가 굉장히 맨마킹 능력이 좋고 이 근성이 김희원 슛! 강한 압박 그대로 왼발 슈팅! 이 양평이 지금 슈팅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좋은 모습 보이지만 이 안산도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집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앞두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좋아요. 지금 아스나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나수비가 먼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굉장히 중원에서 두 누구도 밀리지 않고 굉장히 팽팽한 경기 펼쳤습니다. 과연 후반전에는 이 득점이 없던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서 나올까요? 오늘 이 두아르테 선수도 있지만 이 아스나위 선수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더 많은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아스나위 선수의 역할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아스나위 볼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공 살려냈어요. 김희원 전진 패스 밀어냈어요.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하지만 수비가 좋았습니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원터치로 돌려놨습니다. 연결됐어요. 중앙에서 짧게 밀어주고 심재미 원터치 패스 연결 반대편 여기서 공격도 물론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 이것을 막아내는 안산의 수비수들이 네, 지금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센터백 조합 고태규와 김민호가 굉장히 잘 막아서 지금 양평이 계속 붙이고 있는 것이 물론 전술의 하나라고도 보여지지만 지금 안산이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짤인데 지금까지는 공격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해주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나위 주고 오른쪽 길게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헤드 막아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안산입니다. 지금도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산 그린너스 확실히 세컨볼이 이 심재민 선수에게 흐르고 말았어요. 네, 뒤에서 잘 따라가서 공인성 선수가 잘 막았지만 하지만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양평 아스나위 강하게 붙어줍니다. 아스나위
지금은 연재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3백으로의 전환보다는 이 구태규 선수를 지금 최전방에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계속 똑같이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양표? 붙이죠? 한 번에 길게 반대편을 봤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 따라가는 차인척. 일단 먼저 걷어냅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네, 떨궈졌어요. 박산쪽 뒤쪽으로 내주고 슛! 흘렸는데 지금 끝까지 따라나가서 잘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잘 내줬고 안수민이 제대로 한번 어? 머리로 붙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네, 아! 박산쪽! 자, 박산쪽! 슛! 안수민이 다시 한 번 선수였거든요. 두 차례 연속 선방. 아, 유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네. 후보인 김선우 선수까지 이렇게 잘해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잘 돌아섰어요. 오른쪽 아스나위 일단 뒤쪽으로 드리블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네, 헤더! 됐습니다. 공 살아있어요. 1편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지금 정말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네. 이제 신중하게 상대 공격을 잘 막고 이제 한 방을 노리겠다는 거죠. 네. 오, 아스나위 몸싸움. 오. 지금 개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최건주. 네. 아, 심재민 선수는 오늘 골도 기록했고요. 아스나위 넘어지면서 걷어내. 아스나위 머리를 두 번 대면서 들어갑니다. 빨라요. 아스나위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안쪽 헤더! 우도치 않게 두 번이나 하게 되면서 이 팀 훈련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못했던 아스나위인데 오늘 팔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스나위 기술적으로 볼을 지켜주고 있어요. 네, 이제 양팀의 네. 그래서 오늘 활약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상이 비록 졌지만 자신들 색깔을 굉장히 잘 보여주었거든요. 네. 따라서 남은 리그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교체 투입돼서